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제목을 정해봤는데 이렇게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해보건데 여러분은 누구한테 화나면 말씀하십니까? 삐지면? 말 안 하죠. 잘 안 해요 말. 그리고 원수한테 말씀하십니까? 안 해요. 원수한테 말 안 해요.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그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God has spoken. 저는 그것만 해도 굉장한 은혜인 것 같아요. God has spoken. 그리고 제가 만약에 국민학교 3학년짜리 아이한테 지금 이렇게 설교하듯이 말을 하면 3살짜리한테 걔가 알아들을까요? 걔 못 알아듣겠죠? 아무래도요. 제가 깎아줄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되겠죠? 예. 마음이 어디 있지?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제가 그냥 국민학교 3학년짜리한테 얘기한다 그러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굉장한 은혜인 것 같아요. 그거는요. 하나님 수준으로 말씀하셨으면 어쩌면 우리가 못 알아들었을 거, 아니면 어쩌면 못 알아듣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말로 말씀하셨습니다. 한국말로도 있어요. 예. 영어로도 있고. 예. 굉장한 은혜예요. 그런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 기도에 오시면은 우리가 늘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The greatest thing in all my life is knowing you.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내 생애의 큰일입니다. 1절만 한번 해볼까요? 아시는 분. 저 좀 도와주세요. The greatest thing in all my life is knowing you. The greatest thing in all my life is knowing you. I want to know you more. I want to know you more. I want to know you more. The greatest thing in all my life is knowing you. 한번 2절도 따라주세요. 2절은 loving you입니다. The greatest thing in all my life is loving you. The greatest thing. The greatest thing in all my life is loving you. I want to love you. I want to love you more. I want to love you more. The greatest thing in all my life is loving you. 요즘 안 하던 건데 3절을 following you 이렇게 했습니다. 예, 아니면 giving you. 진짜 저는 그렇게 믿어지거든요 이제는요. 우리 3절 한 번만 해볼게요. Following you. The greatest thing in all my life is following you. The greatest thing. The greatest thing in all my life is following you. I want to follow you. I want to follow you. I want to follow you. The greatest thing in all my life is following you. 여러분 진짜 그렇게 믿으십니까? The greatest thing in all my life is knowing you.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을 아는 게 가장 큰 일일까요? 왜냐하면 만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뭐를 비교할 수가 있을까요? 진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만드신 maker, creator, 창조주이시고요. 모든 역사를 다 주관하시는 분이시고요. 모든 산자와 죽은 자를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분이라면 그분을 아는 것보다 더 큰 일이 뭐가 있을까요, 도대체? 그렇죠? 왜 하나님을 아는 게 가장 큰 일일까? 그분이 가장 큰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분을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몰라요 그분을. 짝사랑이에요. 완전히 짝사랑. 아니 짝사랑이 아니라 사랑한다고 고백을 계속 하는데 그냥 무시해버리고 면박해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앰브로스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마치 낙원에서 하나님께서 걸어다니시면서 아담을 찾으신 것 같이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은 걸어다니시면서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저를 한번 좀 봐주십시오. 예.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저를 봐주시길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서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고 찾으셨어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걸어다니시면서 여러분을 찾고 계세요.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분은요. 그러므로 이 책이 살아있어요. Living and active. 이 세상 책 모든 책이 하나 한 캐러거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캐러거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모든 책은 사람이 땀 흘려서 된 책이고요. 이 책은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된 책이에요. 하나는 through the perspiration of men. 그렇지만 이 책은 inspiration of God. 그게 달라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모든 거는 다 픽션이라고 봐야 되고요. 이 책은 변하지 않아요. 예, 그렇죠? 완전히 다른 책이에요. 왜 성경이 중요한가? 우리 시편 119편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시편 가운데 가장 길은 그 시편이죠.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막 몇 번 나눠서 읽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책이 시편이에요. 전부 다. 예. 그 히브리 알파벳을 사용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Thy word is a lamp unto my feet and a light unto my path. 우리 발에 아주 시커먼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어디다가 발을 디뎌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 빛을 비춰주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의 갈 바를 가르쳐 주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A.W. Tozer가 왜 성경이 이렇게 중요할까? 왜 성경? Why the Word of God? 하나님을 알면 그 다음에 다른 어떤 곳에서도 대답할 수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성경이 It tells us what we are. 우리가 뭐로 만들어졌는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누구인 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또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사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남은 인생을 뭘 하면서 살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뭐로 만들어졌는지.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성경은 얘기하기에. 아담아, 그죠? 흙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제일 중요한 사람으로 알고 살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제일 중요한 사람으로, 목사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 그렇게 알고 살아요, 우리는요. 그래서 조금만 나를 건들면 그냥 팍! 그렇게 돼요. 이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도는 줄 알아요. 성경을 읽으면 그게 아니야. 그걸 분명히 가르쳐주세요. 분명히 가르쳐주세요. 그렇죠? 너는 그냥 흙이야. 흙으로 돌아가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주세요. 우리가 누구인지 가르쳐주세요. 아이덴티티, 우리 정체성을 해줘. 여러분의 정체성은 뭡니까? 난 한국 사람입니다. 난 미국 사람입니다. 난 코리안 아메리카. 맨날 그거 가지고 싸워요.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딸이에요. 그걸 모르면 그냥 허공에 떠 사는 사람 같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부터 왔어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 지난주 러브뱅크에서도 그런 말씀했는데 우리 역사를 보면은요 모든 시인들 모든 철학자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맨날 이거 갖고 하다가 그냥 괴테는 그냥 그렇게 해서 죽었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렇죠? 성경 빼놓고 이런 책을 대답할 수 있는 책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남은 생애를 뭐를 하고 살아야 되는지, 돈을 벌어야 되는데,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가정을 잘 세워야 되는데, 왜? 그걸 가르쳐주세요.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를 가르쳐주세요. 무엇이요? 성경이 가르쳐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없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What we are and who we are, where we came from, what purpose do I live for, and where am I heading toward to?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인지, 이 세상에 어디서부터 내가 왔는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 이걸 가르쳐주는 책이 이 책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딴청 피면 딴청 피고 사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A.W. 토저가 성경의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면, 하나님이 우리 세상을 다 다스린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날수를 계수하신 분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면은 그냥 우리 인생이 끝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런 인트로덕션으로 성경에 대해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이제 두 번 말씀을 전하려 하는데, 말씀의 속성, 하나님의 말씀만이 갖고 있는 유니크한, 아주 그냥 특별한 속성이 있어요. Nature, unique nature. 네 가지만 그냥 간단히 설명할게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와 생명을 소생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Creative power. 모든 천지를요,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생명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렇죠? 그리고 디모데전 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Theopneumatos,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을 쉬어주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을 이렇게 펴시면요, 하나님이 여기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하고 숨을 쉬어주세요. 그게 어디서 나오는 그림이죠? 창세기에서 나오는 그림이죠. 그렇죠? 맨 처음에 인간들을 흙으로 창조하셨는데, 다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생명은 없더라. 그래서 생명을 어떻게 주셨나요? 우리 하나님께서 호흡하여 주셨어요. 하고 호흡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의 그 생명, 하나님의 영을 우리한테 부어넣어 주신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세요. 아, 오늘 영어 예배 때 그런 찬양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This is the air I breathe, 이런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안 보면 그냥 이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이미 죽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에도 우리 말씀으로 우리 나사로를 살리시죠? 그런데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에스겔 선지자한테 그 밸리로 데리고 가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다들이 살겠느냐 하고 인자야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모든 뼈에게 prophesy, 말씀을 선포하라, 이르기를 이 마른 뼈들아, 뼈들한테 얘기하라는 거예요. 뼈들한테, 이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른 뼈들한테. 마른 뼈라는 게 뭘까요? 방금 죽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죽은 지 한 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라버린 뼈, dry bones.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breath를, ruach, 그렇죠? 생기를, 성령을, 바람을 내게 불어넣어 주실 것이다. 생명을 불어넣어 주실 것이다. 성경을 읽으면은요, 우리 하나님 성경을 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기를 부어넣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도 그런 말씀하시죠? 바람이 임의로 부는 걸 역사 얘기하시죠? 그렇죠? 첫 번째는 창조와 생명을 소성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irresistible, unstoppable.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 누구도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치 별로 좋은 예도 아닌 것 같은데, 기차가 나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는데 내가 막으려고 그러는 거,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내가 아니라고 해서 아닌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Unstoppable, irresistible. 여러분이 안 믿어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안 믿어도, 아무리 아니라고 막으려고 그래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사야서 55장 10절에 보니까, 우리 지난번 설교에 대해서 말씀할 때 이 말씀을 인용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아요. 마치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다시 돌아가지 않잖아요. 그리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즉 눈과 비가 와가지고 우리가 거꾸로 돌아가지 않잖아요. 여기 땅을 적시고 싹이 나게 하고 열매가 나게 해요. 마치 그것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하나님의 spoken word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않는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적혀 있어요. 내가 기뻐하는 뜻을,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룰 것이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unstoppable, irresistible. 내가 아니라고 해서 아닌 것도 아니고요, 내가 막으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아니야, 그거 가짜야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J.R. 패커가 성경,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고,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이시고, 그 성경을 우리에게 쓰시고 우리를 authenticate 하시고 또한 풀어주시고 설명해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다. 성경은 그렇게 중요해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세요. 성경을 알면 예수를, 메시아를 볼 수가 있어요. 예수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결론이 이건 것 같아요. 성경을 사랑하면 예수를 사랑하게 돼요. 성경을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를 사랑하지 않게 돼요. 제가 내리는 결론은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그리고 그걸 열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세 번째 속성은 하나님의 말씀은 unchanging,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까 기도할 때 그랬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우리 인생은 다 풀과 같아요. 이게 장례식에서 선포되어야 되는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인생은 다 그래요. 100살까지 살 것 같은데 100살까지 못 사는 사람이 더 많아요. 실은 언제까지 살지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여기요. 한 명도 없어요. 우리가 너무 까불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풀은 마르고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은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Stand forever. 여러분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안 기울이면 미련한 것 같아요. 그렇죠? 세 번째고 네 번째 속성은 하나님의 말씀은 관통하는, piercing, penetrating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에 나와 있냐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마치 어떤 수술, 외과 의사가 들은 칼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Living and active.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예리하고 혼과 관, 영과 관수와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피면요, What we are made up of, 내가 보이기 시작해요. 아,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거 뭐지? 내가 건강하고 오래오래 살 것 같았는데 이거 뭐지? 내가 뭔지 알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관찰하시고요. 다 완전히 페네트레이트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거짓이 없어요. 없어요. 어떤 거짓도, 어떤 꾸밈도, 어떤 허세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다 관통하세요. 근데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정말 생명이 살아나려면 그 거짓들이 드러나와야 돼요. 이 썩은 게 빠져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썩은 거 끼고 있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남들이 모른다고 내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칼을 대주셔야 돼요. 그래야 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썩어만 들어가요, 우리는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 네 가지 속성.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소생케 하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소생케 하는 능력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irresistible,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갖고는 안 돼요. 우리 갖고는 안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치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하면 반드시 이루세요. 그러니까 믿을만해요. 우리 인간들은 믿을만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믿을 수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penetrating and piercing, 거짓이 쓸 수가 없는 그 가지, 그런 네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 있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어떤 좋은 일들이 일어날까요? 세 가지만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시편 1편 오늘 본문 읽었는데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의 시작을 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복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Blessing. Blessed is the man. 복이 도대체 뭘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사람들 생각으로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랑 같이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스코어들이랑 같이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아니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다르죠? 여러분 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누구랑 뭐 같이 힘을 이렇게 합치고 겨루면 뭐가 될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He does not walk in the counsel of the wicked, stand in the way of sinner, and sit in a seat of scoffers. 그 프로그레션이 보이시죠? 걷지도 않고 서지도 않고 아주 앉지도 않는다. 사람들이랑 하지 않는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제가 한번 여쭐게요. 그냥 속으로 대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우십니까? 그냥 여쭙는 거예요. 여러분 즐거우시면 여러분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뭐죠? Sermon on the Mount에서 첫 번째 설교하실 때 뭐라고 그러셨죠?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같은 마카리오스,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거 지금 그렇게 변역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기뻐하고 longing합니다.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제가 묵상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찾아보다가 내가 어느 성경 학자한테 전화를 걸어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말씀해 주시는 거는 이거는 읊조리는 것, recite 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자꾸 읊조리고 recite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림을 그려주셨는데 그 여호와의 말씀이 중심에 있는 사람의 삶이 어떤 그림이냐면 이런 그림이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요. 여러분과 저는 다 나무예요. 근데 어떤 나무인가? 어디에 심겨진 나무인가? 나무인데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요. Giving fruits in season. 그리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겠습니까? 우리 최근에 우리 다 이제 추수의 계절이 지났는데 여러분 저희 집에 감나무가 하나 있는데요. 감이 요즘 제가 들은 건데 아무것도 안 해줘도 열매를 제일 잘 나게 하는 게 감이래요. 근데 제가 이사 오기 전에 그 집에 감나무가 있었는데 우리 부엌 바로 옆에 감나무가 있는데 올해 진짜로 제가 안 보태고 사진 보신 분 혹시 있으실 거예요. 우리 감이 조그맣긴 한데 한 500개쯤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보통 이게 뜯어갖고 먹을 수가 없는데 올해는 이게 다 맛있어요. 500개가. 거짓말 조금 못해서. 그냥 이건 제 의견인데 다 맛있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이랑 이번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여보 올해는 이거 다 줍시다. 그냥 다 줍시다. 그래서 지난번 땡스기빙 때도 많이 갖고 오고 곧 지난주에 러브 뱅크트 할 때도 갖고 오고 요즘 사람 만나면 감 주는 게 우리 재미예요. 감을 줘요. 이렇게 5개, 10개, 15개 조금씩 줘요. 근데 제가 느낀 게 뭔지 아세요? 그 조그만 걸 받으면서 그 조그만 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받으면 사람들은 기뻐해요. 오, 좋아해요. 혹시 감 받고 기쁘신 분 한번 아멘해 주시겠습니까? 몇 분 계시네요. 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러는지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있으면요 여러분의 생의 열매를 통해서 기쁨을 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하나님 앞에 먼저 농부 대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요 주인이 기쁘잖아요. 주인이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기쁨과 소망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잎사귀가 있습니다. 잎사귀 살아있는 게 보입니다. 그렇죠? 이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 시편 40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는 8절을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6절부터 중요한 것 같아서, 그렇죠?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우리 하나님이요, 귀를 열어주셔야, 귀를 파주셔야 들리기 시작해요. 들리기 시작해요. 안 그러면 속귀에다가 기역니은 디귿 가르쳐주는 거랑 비슷한 거래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세요. 근데 뭐를 열어주시냐면 7절에 여기 아주 특이한 말이 적혀 있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이게 무슨 말인가 잘 몰라갖고 또 여쭤봤더니 이게 메시아닉 프로페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저는 참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파주시면요, 메시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안 보이면 어떻게 해요? 보이셔야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뭔가, 하나님께서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그 정말 메시아 시작하면 8절에 일어나기 시작해요.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그 이유는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I delight, 아까 시편 1편에 있는 것 같이 I delight or desire to do your will.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내 마음속에 여호와의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으시죠? 그러신 분만 한번 크게 아멘을 보시겠습니까?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을 여러분의 심중에 담으십시오. 담으십시오. 자꾸 읊조리십시오. 자꾸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여호와를 사랑하게 되고요. The greatest thing in all my life is knowing you. 그분을 알면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모르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을 알면 사랑할 수밖에 없냐면 그분의 사랑이 너무나 커요. 그래서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져요. 그렇죠?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 What happens when the word of God is in the center of your life?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에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요한복음 1장,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 그 다음에 히브리서 1장에도 그렇게 적혀 있는데요. 1장에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창세기하고 비슷하게 시작하죠.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heavens and the earth.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렇게 창세기가 시작하는데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근데 그분이,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더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말씀이 하나님이셔요. 근데 14절에 내려가니까 그 말씀이 인간으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더라. 누굴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죠.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니까 구약에는, 옛날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때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Spoken word, living word.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니까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를 말씀하시는, 그리는 건데,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 faithful, 그리고 진실, true. 예수님 이름 같죠? Faithful and true. 그렇죠?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저는 이 말이 참 두려워요. 우리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아요. 그래서 무엇도 가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가려도 안 돼요. 그렇죠?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그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는데,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피로, 그렇죠?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좀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중심에 살면은요, 예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안 그러면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세상에 힘든 것만 보이고 세상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으로 보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중심에 있기 시작하면 예수가 전부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그분의 메시지, 그분이 하신 말씀, 그분이 오심, 그분의 삶, 예수가 예수의 복음, 그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다시 오심,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총결제, culmination of God's word, 그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말씀하신, 드러내신 하나님, 예수 그분만이 드러내신 것,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중심에 있기 시작하면 예수가 여러분의 삶을 다미네이트하기 시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그 구속, 죽음,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끊어졌던 그 죽음의 관계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말 새로운 레벨로 갈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아들로서, 딸로서, 또한 성령님이 이제는 내게 내주하시기 때문에 이제는요,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해요. 성경을 읽으면요, 성령님이 보여주시니까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못 따라가요.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안 보이는데, 깜깜한데 어딜 따라가겠어요? 그분이 아무것도 아닌데 뭘 못하러 따라가겠어요? 그런데 정말 성경이 열리고 그가 그 귀를 파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주시면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이고, 또 연말 되니까 성경 읽으란 얘기네. 이렇게 들으시면 여러분은 정말 한심하려고 그런 분입니다. 성경 읽으라는 얘기네.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의 깊은 모든 갈증과 배고픔을 다 만족시켜 주시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배고파하는지 모르겠어요, 인생들이. 그렇죠? 갈증, 목마름. 그래서 참 기쁨과 참 소망과 참 사랑과 참 평강과 참 만족과 참 확고한 방향을 주죠, 우리 인생에. 내가 뭐로 만들어지지 안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뭐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안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예수를 알면, 그분이 창조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마무리하시는 분이라면 그분 제끼고 사면 여러분 바보죠. 왜 제끼고 사느냐? 모르니까. 그렇죠? 확고하게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이고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알려주는 책,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입니다. 결론은 뭔가요? 그러면은요, 존 스탓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 아내가 쓴 편지와 그 픽처, 그 사진들을 사랑한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그에게 그 아내에 대해서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 가족사진 갖고 다니십니까? 아, 그런 거 안 갖고 다녀요. 좀 수상한 거죠, 그 약간. 네. 귀중하면은 갖고 다닐 거 아니에요. 소중하면은요.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가 예수, 하나님을, 예수를 사랑하면 우리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것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시편에 보니까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성경 사랑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나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성경은 별로야.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성경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지 뮬러,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참 practically 결론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기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꾸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기도하는 삶을 사랑하고 즐기려면 자꾸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으면 안 읽을수록 읽고 싶은 마음은 줄어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안 할수록 기도를 하고자 하는 마음은 더 줄어듭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하나로 놓으면서. 그래서 저는 이런 결론을 여러분한테 제시하고 싶습니다. 성경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성경을 만약에 사랑하지 않으면 뭐를 사랑할까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기 시작하겠죠. 제가 우리 아까 영어 예배 때는 이런 예를 들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뭐를 그렇게 자꾸 묵상하십니까? 우리 묵상하거든요. 뭐를 묵상해도요. 근데 중고등학교 아이들한테 그 게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게임 좋아하시는 분 여기 없을 것 같은데, 게임이요 무지무지하게 파워풀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게임을 좋아하진 않았는데 그 코로 넣고, 대학교 기숙사에 코로 넣고 이렇게 센터핏 그 지네가 하나 이렇게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럼 팍팍팍 다 죽여야 돼요. 다 부셔야 돼요. 빨리 죽여야 돼요. 그럼 코로 넣으면 제가 잘 못해가지고 겨우 한 3분? 코로 넣으면. 그래서 일부러 취하면은 정신이 없죠. 한 20분 하면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방에 오면 딱 누우면 지네가 막 내려와요. 그냥 사방에서. 그리고 막 저를 뜯어먹기 시작해요. 지네가. 근데 제 룸메이트는 코로 하나 가지고 20분, 30분씩 하는 거예요. 이 친구는. 그래서 내가, 야, 내가 이 정도면 저 친구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지금 밤새도록 지내 생각하겠네. 묵상하겠네. 근데 여러분은요? 여러분은 뭐를 묵상하십니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우리 부모님이 시카고에 사셔가지고 가면은 친구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할 일이 없어갖고 그 VCR, 비디오를 연속극을 봤거든요. 근데 하루에 한 4개씩 본 적이 있어요. 2시간짜리를. 그럼 8시간을 보는 거예요. 8시간. 그러신 적 있으세요, 혹시? 고개를 숨기는 분이 계시는데 8시간을 한번 봤다고 생각해서 제가 8시간 보고 딱 끄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도대체 어딘가, 진짜로 그랬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거기 그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는 안 하시겠죠. 비디오 3시간, 성경 3분, 누가 이길까요? 어디서 묵상하고 계실까요? 여러분은 오늘 밤에 지네가 내려올까요? 성경이 내려올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을 좀 해 보십시오. 이거는 아이들 게임 중독? 어른들은 뭐 중독이십니까? 비디오 보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봐야, 하나님 말씀 봐야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성경을 안 보면 세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